씨나 또 일단 작전상 후퇴. 아. 사상 최초로 노지 캠핑에 도전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시는 이 홍천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일단 홍천 쪽 돌아보면서 이제 장소를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불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셨네요.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네. 아 참. 오늘 일단은 이 자리로 잡아서 차박 텐트 치고 그러고 오늘 세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바람에 정말 좋아요. 흔적한 사람 전나기를 주위 사람도 더 사람보다 더 좋은 정작도 두 망이나 사왔는데 비가 씨 비가 비 보이시죠? 아 비가
비가 왜 와 갑자기? 비 소식이 미쳐버리겠네 진짜. 비 소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시나 또 올해 마지막 캠핑인 것 같은데, 아 내일모레 또 신년을 보내는 그런 캠핑이 있기는 하지만, 아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지금 불멍하면서 여기다가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이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완전 비는 아니고 진눈깨비 같이 옵니다. 와 이거 봐요. 약간 쌀이 눈? 아 쌀이 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점점 많이 오는데 두 망이나 샀는데 큰일 났다 장작을. 장작을 두 망이나 샀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일 해야 되나? 아 일단 작전상 후퇴. 아씨 망했네 이거 어떡하냐. 망했네. 아 돌아버리게 어떡하지? 고기 그냥 저기다 걸어먹어야겠네. 아 일단은 대기. 일단 대기. 배고픈데. 아 들어서 일단 불멍부터 좀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고기를 좀 구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또 갑자기 엄청 부네. 일단 불멍 좀 하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단은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막걸리를 한 잔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불 앞에 있으니까 따뜻하네요. 뭔가 깔끔하지 않다 오늘. 바람은 확실히 좀 불어가지고 지금 이 바람이 부는 이쪽 귀랑 이쪽이 좀 시렵기는 해요. 이걸 좀 올려야겠다. 몸은 별로 안 추워요 지금. 몸 별로 안 춥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21년에 이제 노지를 한번 꼭 나와보고 싶어가지고 나와봤는데 라미님이랑 저희 애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라미님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가족끼리 다 같이 갈 때는 이제 오토캠핑장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라미님이 감당해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지금도 지금 캠핑을 좀 약간 꺼려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토캠핑장으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막걸리를 한잔 할까요? 대보리 닭백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막걸리라서 제가 그냥 한번 사와봤어요. 대보리 뭐 찹쌀 닭백이 뭐 이렇게 해서 닭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원래 그냥 나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로 나발 부르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잔에 따라 먹을게요. 자 한 대 줄게요. 어우 이건 커가지고 뭐 1700ml래요 1700ml 6도짜리고요 국산 쌀 찹쌀이랑 뭐 쌀 다 국산으로 쓰네요 여기는. 네, 먹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라이브 해야지. 아우 지금 안주가 없어요. 근데 일단 고기가 뭐 막걸리밖에 없으니까 먹어볼게.
자, 짠, 짠. 짱캠핑. 아우, 맛있다, 이것도. 깊은 맛은 아닌데 약간 새콤하면서 맛있네요. 이것도 깔끔한 그런 맛입니다. 이것도 가평거래요, 가평거. 네. 가평 막걸리는 대보리 탁배기 처음 들어보네. 아우, 춥다, 근데. 바람이 좀 막 세지면서 지금 추워요.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아, 고깃집에 가가지고 좀 남았던 고기를 좀 싸왔는데, 새우는 좀 이따 먹고. 아우, 추워. 씨, 춥다. 아우, 추워. 추워요, 추워. 아. 오늘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아우, 씨. 야하. 고기를, 아우, 대충, 네, 크게, 크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싸왔지요. 쌈을 또 제가 싸왔습니다. 김치랑 와사비.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미쳤어. 와, 미쳤네. 와, 맛있네. 아, 맛있다. 짠, 짠. 짱캠핑.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 i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소고기 이렇게 많이 익혀 먹냐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그 원래 최고의 맛보다는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와사비를 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너무 미쳤는데? 한 잔 더 먹어야지. 야, 이거 뭐 예술인데? 야, 이 추운데 바람 존나 불고 지금. 아, 상추 날라가겠다잉. 상추 안 날라가게 사수를 하면서 상추에다가 또 싸먹어야지. 빨리 먹고 불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거 하나 남은 거를 또 구워야지. 이거는 부채살. 그리고 새우도 있습니다. 새우를 꺼내고. 라면도 있어요. 라면도 먹어요. 아, 죽이네. 기가 막히네. 아, 분명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이 맛이 아니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와, 와사비 너무 많이 나보다. 아, 아, 쌈이랑 깻잎 한 장 넣고. 어, 추워. 아이고, 약간 탔네. 촬영하다 보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이쪽이 조금 따뜻해. 확실히 캠핑 갑자기 나온 거라 가지고. 우리 카톡, 짱캠핑 카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짱캠핑을 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하단부에. 아, 근데 이쪽으로 바람이 다 오네. 아, 씨. 하단부에. 에이, 갑자기 바람 장난 아닌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아이고, 뭔가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쉽지가. 자, 확실히 노지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에이, 뭔가 뭐라 그럴까. 아야야,
뭔가 저 같은 아직 쪼렙한테는 되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다고 할까? 사실 캠핑도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가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선배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끝도 없이 필요한 게 계속 생깁니다. 예. 노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느낌으로는 예약하기 힘들 때 나와가지고 노지 한번 또 경험해보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시죠 선배님들. 짠 짠 캠핑. 빨리 먹어. 새우를 먹겠다. 이 깔깔이를 파고 들어오는 이 칼바람. 아, 홍천의 칼바람. 아, 장난 아니네요.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야. 어우, 추워. 아, 진짜 춥네요. 어우, 날씨가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어우, 너무 추워. 자르지 말고 한 마리 먹어야겠다. 아, 와사비를 좀 칠해가지고. 아, 와사비 너무 맛있어. 한잔하십시오. 짠, 짠. 짠이빙! 아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그 위에 좀 잠바를 하나 더 입었어요. 그래도 춥네. 지금 텐트 안에는 난로를 좀 틀어놔서 좀 안에는 따뜻할 거예요. 우리 새우를 구워 먹읍시다. 야, 이거 근데 먹기가 되게 귀찮겠는데, 이거? 먹는 게 이럴 것 같은데. 이야, 이거 멋지다. 자, 어우, 탔어. 그새 탔어. 아, 좋네. 어우, 좋네. 새우를 이렇게 구워 먹을 줄이야, 참. 너무 기대되네요. 와, 맛있겠다. 야, 아우, 뜨거워. 아하. 오! 미쳤다. 아, 진짜 맛있다. 아, 바람 겁나 부네, 진짜. 그래? 아. 아, 진짜 맛있다. 고단이 여기다 버리고. 와, 진짜 맛있다. 미쳤어. 와, 아, 뜨거. 이거 애들 해줘야겠다, 이번에.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자, 자, 땡빙. 와, 바람, 씨. 와, 진짜 맛있다. 영하 10도 이런 바깥에서 이렇게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뭐 새우 이렇게 구워서 먹는 이런 경험이 사실 이런 경험하려고 캠핑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우, 좋아. 아, 너무 춥고. 근데 내가 집에 따뜻하게 집에서
그냥 애들이랑 TV 보면서 그냥 저녁 먹고 막걸리 한잔하고 뭐 이럴 수도 있었지만, 아 그래도 이런 에? 이런 고생도 하고 바람도 맞으면서 근데 맛있는 새우도 이렇게 구워서 먹고 막 난리도 아니야. 난리 지금 바람 다 보이죠. 바람. 야. 아 우리 대가리 이것도 바닥에 해가지고 싹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탔어. 내 안에 들어오는 키토산들. 아 우리 카톡방에다 또 제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 남겨드렸더니 홍천강이라 그랬더니 또 귀신 조심하라고. 아 또 그러니까 괜히 무섭네. 아 약간 좀 무섭습니다. 암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불이 들어오고 저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왠지 저쪽에 누가 날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람에 이 삼각대랑 이 카메라 끈이 날리는데 괜히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쫄봅니다. 저는 지금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옆팀 신경 쓸 일도 없고 뭐 매너타임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되게 이런 게 되게 뭐 자유롭네요. 확실히 그럼 마음의 부담감은 없는 건 확실해요. 대장님, 애들 이제 둘 재우고, 예, 그리고 왔습니까? 술 다 묻는데 술 마으러 사야겠어. 아, 여기 소리, 바람. 소리가 미칠 것 같아. 무서워 죽겠네, 지금.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너무 무서워요. 아, 바깥에서 원래 아까 불멍 하면서 뭐 고기도 꺼먹고 막 이렇게 하고 저 막걸리 한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무서워가지고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어우 너무 무서워요. 소리가 진짜 무서워요. 아우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사실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텐트 스킨이랑 자동차 이 트렁크 여기랑 이렇게 마찰이 나면서 끽끽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무서워요. 아 근데 노지는 진짜 힘드네. 노지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새로운 미션을 저한테 주네요. 아마 배터리 방전되고 차에서 잘 거고 차에는 침낭 깔고 차에서 잘 거고 차에는 침낭 깔고 주말에 가고 싶다잉. 주말에 안 가세요? 주말에 안 가시고 평일날 가시나 원래 나영님은? 아 남편분도 같이 보세요. 아 남편님을 짜나. 나영님 남편님 짜나. 근데 저 뿅뿅 소리는 진짜 진심 무슨 소리인지 너무 궁금하네. 근데 꼭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아 왜 자꾸 소리가 저런 소리가 자꾸 나지. 아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소리가 텐트에서 자꾸 소리 들립니다. 또 고기 구워야 되잖아요. 아 무서워 저 소리. 저 소리 들리시죠? 아까 저기 나영님은 들린다 그랬는데 붕붕 소리 들리시죠? 진짜 저 소리는 뭔지 궁금하긴 해요. 차 소리가 아니거든요. 저 차 소리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내일 출근 안 하면 무조건 와야지.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도와줄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따뜻해. 안 따뜻해. 저 안에 안 따뜻해. 창고를 안 따뜻해.
좋아졌어. 아, 컨디션이 확 좋아져가지고 다행이다. 아, 씨. 아까 좀 힘들었었는데. 햇볕이 좀 들어와야 텐트를 좀 말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텐트가 좀 지금 저기 결로가 좀 심해가지고 환기를 시키려고 좀 열어놨더니 그게 얼어버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좀 말리고 가려면 아, 햇볕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천강은 일단 다 얼었고요. 원래 홍천강에 돌팔매질하러 왔는데. 아. 다 얼었어.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at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참고로 어저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너무 펄럭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팩박는 라이브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팩박기 싫어하는 캠핑 유튜버 딱지를 얻었죠. 에이, 팩 너무 안 들어와 여기. 근데 말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스킨부터 조금 널어놓으려고 여기도 햇볕에다가. 그러면 좀 마를 거잖아요. 이제 마무리 준비하면서 말리고 절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노지 나와봤는데 너무 재밌게 그리고 무섭게 좀 즐겼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됐습니다. 이제 핸드폰 밖에 없어요. 진짜 잊지 못할 그런 1박 2일이 된 것 같고요. 제 노지 솔로 캠핑은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네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일단 무조건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밤이 깊어가니까 진짜 약간 공포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도 좀 벌어지니까 좀 약간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1박 2일 이렇게 잘 재밌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짬빠.